포럼의 이창현 교수님. 지금 손에 토픽켓이 없으신데 올해 뭘 단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 이창현은 23년 더 단단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미디어가 국민을 위한 환경이 대체이기보다는 대통령 한 사람, 정부 여당 정부만을 위한 애완견 언론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파수견 언론으로서의 역할 당당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예, 아까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계속 협력하고 계십니다. 여기 정의당의 진보당의 유니셉 대표님, 상임 대표님 말씀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상임 대표 유니숙입니다. 네, 저는 티켓에 2023년 유니숙은 더 단단하게 강골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쇄골골절이 돼서 나사를 받고 수술을 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지난 12구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저는 봄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겨울을 뚫고 동토를 뚫고 솟아날 새싹이 더 단단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정치와 시민사회가 더 단단하게 연대해서 2023년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정당 중에서 특이하게 딱 하나가 정당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원내 정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녹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당의 김창희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대표 김창희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가 기후 변화다 하고 싶죠.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단하게 나 녹색당은 더 단단하게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섰습니다. 마침 올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세계 녹색당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열립니다. 단지 녹색당만의 행사가 아니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든 여기 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세계 녹색당 총회를 성대하게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새해에 뭘 단단하게 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적 경제는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하재찬 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상임 하재찬입니다. 저희 시민사회 활동과 사회적 경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극복한 힘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저 하재찬은 2023년 더 단단하게 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은 연대와 협력이고 우리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물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2023년 전망이 훨씬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는 정의당 우리 이정미 대표님 빠졌는데요. 행사할 때 이러고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니 피켓을 드시고 말씀을 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이태원 유가족들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고통으로 고립되어 있는 많은 분들 외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권리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장애인들 외롭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가장 최선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정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님한테도 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아직 도착하고 있지 못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어려운 현장, 억울한 현장에 있을 때 늘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진보연대 박서훈 대표님, 새해에는 무엇을 간단하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에는 작년에 못한 밀린 숙제 우선 완수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2단계 촛불항쟁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 서서 있었는데 정말 다가가서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 더 인사 나누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행사를 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 다시 사회자 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이승훈 선장님 고맙습니다.